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빵 속에 뭔가 들어가 있는 걸 좋아합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먹는 기분이거든요. 오늘의 주제는요. 네 맞습니다. 빵도마입니다. 맞습니다. 쌈맛에 구해온 나무판이라 그런지 도마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네요. 그래도 손을 좀 보면 예쁜 빵도마가 될 테니 기대하세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빵 하나 먹는 게 뭐 이런 것까지 필요하나 하실 텐데요. 그냥 기분이죠.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빵에 관한 에피소드를 뭔가 하나 해야 할 것 같은데 떠오르는 게 없네요. 빵 얘기는 아니지만 신혼일 때 둘이 쿠키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그 하트 모양 별 모양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다 찍어서 모양 만들고 깨를 뿌리는데 깨가 맞네 적네 옥신각신 하다가 깨통을 엎어서 깨 쏟아지고 신혼이라 깨가 쏟아지고 그냥 그랬다고요. 결정적으로 오븐이 토스트기만한 소형 오븐이었거든요. 몇 개를 굽겠습니까? 얇은 비스킷 같은 쿠키 30개 정도 굽는데 두세 시간은 걸렸던 것 같네요. 10분 만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빵도마의 표면을 갈아주겠습니다. 이것저것 잡티나 손자국이 있을 테니 가볍게 물사포질로 갈아줍니다. 손잡이를 달아서 한면 한면 깨끗하게 바르겠습니다. 배가 고프네요. 모든 영상의 대부분은 새벽에 찍습니다. 우리 집에는 심장이 3개씩 달린 무한동력 두 아들이 있어서 낮에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이거 찍고 식빵 봉지에서 빵 꺼내서 먹어야겠네요. 지금은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의 공복감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중간 탁탁하는 화면이 사실은 하루 또는 이틀이 경과했다는 뜻입니다. 영상으로는 10분 안팎의 제작 과정이지만 실제로는 뭐 하나 만드는데 열흘에서 2주 정도는 걸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나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응원의 메시지이며 증거입니다. 반대쪽 면도 똑같이 옷을 발라줄 건데요. 한쪽 면에는 무당벌레 가족을 그릴 예정입니다. 일단 생칠을 바르고 무당벌레는 옷이 다 마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당벌레 가족을 그릴 건데요. 무당벌레가 반구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평하게 그리면 재미없을 테니 먼저 볼록하게 무당벌레의 몸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흙과 옷을 반죽하여 몸을 만들 겁니다. 두껍게 바를 경우엔 입자가 좀 크기를 사용합니다. 좀 묽은 게 좋아요. 도마에 바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떨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묽은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무당벌레 체형에 맞게 그리고 높이와 덩치를 생각해서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마르고 나면 약간 살이 좀 빠질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살펴보죠. 물을 좀 많이 섞어서 다 마르고 나면 푹 찌그러진 모습일 줄 알았는데 잘 말랐습니다. 표면이 살짝 울퉁불퉁하니 살살 갈아서 둥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무당벌레의 표면을 단단하게 굳히기 위해 옷을 먹이겠습니다. 한 두세 번은 먹여야 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카메라에 찍히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열심히 무당벌레에게 옷을 먹였습니다. 단단하게 잘 굳었습니다. 이 위에 무당벌레를 그릴 건데요. 검정으로 몸을 먼저 칠하고 그 다음에 날개에 해당하는 빨간색을 바르겠습니다. 벌레를 싫어하는 우리 큰애도 무당벌레랑 공벌레는 좋아합니다. 작아서 그런 걸까요? 모양이 귀여워서 그런 걸까요? 만약에 무당벌레가 30cm 정도로 커져도 귀엽다고 할 수 있을까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빨간색 날개에 검정색 반점을 칠해주겠습니다. 빨간색을 칠할 때 비가 왔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곳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칠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잘 말랐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런 색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옷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뤄보고 동물적 감각으로 작업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성했습니다. 귀여운 무당벌레 가족과 함께하는 빵타임입니다. 입체감 있게 표현된 무당벌레가 인상적입니다. 지금이라도 날아갈 것 같은 마치 살아있는 듯 하군요.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엄마